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야 하는가? 또 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 FC 불법 후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전영수 씨입니다. 그는 유서에 이 대표님,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. 더 이상 희생자는 없어야지요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. 이재명 사건과 관련하여 숨진 사람이 벌써 5명입니다.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 본부장,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 1처장,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 씨, 5급 비서관 배모 씨의 지인 40대 남성, 그리고 이번엔 전영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까지 전영수 전 비서실장의 유언이 국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. 자신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 이재명,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을 방패로 삼든 이재명, 이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즉각 구속을 명해야 합니다. 그것이 국민의 뜻입니다.